모두들 털하입니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미 작품으로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는 건 위험합니다. 일러스트 책이라고 해도 일러스트를 위해서 참고 자료로 나온 책이 있고요. 일러스트 화집이 있죠. 어떤 작가의 일러스트 화집을 보고 그 의상을 참고하면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른다? 표절. 아니면 심한 경우는 트레이싱이라 부르잖아요. 누군가가 이미 작품화시킨 디자인과 구도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가져오면 안 되죠. 반면에 패션 잡지, 스트리트 패션 매거진, 아니면 사람들의 패션이나 의상에 대해 내가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길을 가면서 스케치를 하거나 스케치 사진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자료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의상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 쓰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옷의 구조는 이렇고 디자인이 이렇구나 라는 식으로 하는 건 괜찮죠. 그 의상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누군가가 이미 작품화 시킨 걸 참고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 구도. 구도라는 것은 말이죠, 원래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도는요, 고전주의 미술부터 중세를 거쳐가지고 이미 모든 시각 언어에서 모두가 함께 연구해서 밝혀내고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 구도가 누군가의 굉장한 어떤 특색을 나타내주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 누군가가 막 내가 즐겨 쓰는 구도인데 당신이 따라야 했잖아 라고 한다면 구도를 가지고 나를 따라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약간 하수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구도라는 건 내가 고민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봐가지고 했다고 쳐도 그래, 자기 고민의 결과 나온 것을 누가 가져갔다고 느끼면 누구나 되게 마음이 언짢고 아까울 수 있죠.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구도라는 것은 말이죠, 이미 다 한 번씩은 나와 있는 거예요. 구도 중에 오리지널은 거의 없어요. 렌즈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돌려가지고 기상천외하게 만들어낸 구도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여 있는데 자기의 오리지널리티, 자기의 어떤 소유권이라는 게 성립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도라는 것은 많이 보고 많이 참고하고 많이 연습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구도로 그릴 수 있는 연습이 돼준다면 약간 저작권에 대한 위험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도와 함께 동시에 여러 가지가 비슷하게 가면 그때는 표절의 혐의가 있죠. 구도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이미지나 그림 방식이나 머리색이나 의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같이 똑같아. 그러면 그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구도 자체보다는 즐겨 쓰는 구도도 있고. 근데 아무튼 구도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정말 대놓고 따라 그릴 거면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업용으로 돈 받고 하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자기가 좀 연구를 해서 그리시고, 아무튼 비교적 구도는 자유로운 영역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상은 참고를 하라고 나온 거 혹은 내가 참고를 위해 모은 자료, 요 정도는 괜찮다. 박지희님이 아주 좋은 얘기했죠. 최대한 많이, 아주 많이 참고하는 편이 좋아요. 맞아요. 참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예 안 하면 위험해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만 한다, 아 더 위험해, 더 위험해. 할 건 많이 해야 돼. 셀리님, 구도와 다른 거가 겹치면 안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림에는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구도가 있을 거고요, 소재가 있을 거고요, 그림체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거고, 색감이나 분위기도 있을 거고,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정도가 뭔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 의혹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요소가 특정 그림과 비슷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 버튼을 눌리는 거예요. 이거 약간 따라한 거 아닌가? 이거 약간 그 트레이싱 아닌가? 요런 거.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표절을 피하기도 좀 쉬워요. 예. 표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정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표절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참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참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었지만 예전에도, 내가 안 봐서 몰라요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좋다. 직업인이라면 성실하게 많이 찾아보고 일부러 피해가는 정도의 리서치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많이 참고해서 능력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지. 네.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